페어 팔고 오발해서 영능 쓰면 붐. 난 요새 리노가 너무 좋은 것 같더라. 그냥 날먹하기 너무 좋아. 와 뭐야. 지휘관께서 돌아오셨군요. 시작할 준비. 여기 좋겠죠? 오 잘 나왔다. 라그니까 물 한 잔이 난데 안 주는 거는. 근데 내가 자꾸 라그 이제 약해졌잖아. 얘가 진짜 강할 때는 그게 좋은데 지금은 뭐 같이 풀리면 내가 좋으니까. 야 이거 잠깐만. 페어를 풀고 싶긴 한데 지금 랩업을 할 거잖아. 아니 이거를 얼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다음 턴에 이거를 사고 하나를 더 사야 되는데 여기서 멀룩이나 느조스 안 나오면 손해야. 승리의 주문을 외쳐봅시다. 다섯 발 포자고 철 튼튼 빈니바. 근데 요거 사도 괜찮지 않을까? 포그트는 뭐야. 그치 얘는 뭐 딜 최대로 5딜 어쩔 수 없죠. 마이브가 랩업도 안 했네. 이거 팔고 랩업 팔면 한데. 와 개니장 같다. 사고를 겪기 마련이니까요.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. 그래도 페어 맞췄으니까 이거 오발 맞는다고 생각하면 돼. 내가 오늘 방송 키기 전에 눈 떠가지고 그걸 봤어요. 밤로스 아저씨의 그림을 그립시다. 아 진짜 잘 그려 이 아저씨. 이 아저씨 진짜 사기캐야. 철수 형님은 어제 오늘 하는 주펜더컵 안 나가셨나요? 어제 사람들이 많이 찾던데. 아 그 주펜더컵. 아 까비. 주펜더컵 섭외가 왔는데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주관하는 거라 트위치 방송을 못 켜요. 그래서 내가 안 한다 했어요.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단가 이런 거랑 상관없어. 아 물론 돈을 막 엄청 많이 주면 가겠지 나가겠지. 근데 내가 잔화 때나 이번에 완화 때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잡혀 있었던 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틀 나가느라고 방송도 안 하고 연습하고 이러면은 너무 좀 그럴 것 같아서. 근데 너무 요새 많이 개인 방송을 저거 해서. 에이 참나.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. 여기까지는 뭐 리너가 초반에 영능이 없으니까 영능이한테 양보해야지. 자 이제 랩업하고 이런 거 사고. 아 또 얘야. 너저분한 건 이해해 주시죠. 이 하수인들이 뭐니? 상금만 넘겨주고 김우균한테 오퍼 때리는 거지? 김우균이 그런 걸 해? 기훈이도 그런 거 안 하지. 걔는 그냥 중계만 하는 거고. 그런 거는 주펜더나 이런 애들 잘하고 그냥 내가 해도 되고. 요약해드리면 블리자드 관계자 분들아 좋은 말로 할 때 트위치에서 아 맞아 블리자드 좋은 말로 할 때 물어봐야겠다. 좋아. 페어를 요거랑 요거 맞춰놓고 두 번 돌려가지고. 아 사지 말걸 이거 있는데. 근데 멀록 요거라서 좋긴 한데. 아 뭐야 이걸 왜 산 거야 이런 거를 구데이 같이. 하수인은 줄었지만 그렇지 이런 됐어. 이런 끝났어. 그러니까 리노는요 이런 거 좋은 거 찾는 게 아니라 페어 맞춰놓고 여기서 페어 풀면 랩업 페어 팔고 오발해서 영능 쓰면 붐. 오발해서 나올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개인데 그 중에 다섯 개야. 그럼 3분의 1이지. 근데 3개가 남아. 확률이 엄청 높지. 튼튼 거쳐서. 아, 뭔 소리를 하는 거야, 이 사람들아. 이게 나오겠냐고. 야발라발리, 이야. 야, 딜은. 잠깐만. 야, 너무 많이 만대. 여기 13딜 만다고. 잠깐, 12?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. 다음 턴에 맞아도 죽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. 자 최악의 경우 이 중 세 개를 드립니다. 한다. 황금 하수인이군요. 여기 보상입니다. 신령.
자리를 하나 비우는 것도 방법인 게 상대. 근데 지금 타이밍에 맨 앞에 공격력 10 이상이 있기가 쉽지 않거든? 요거 먼저 쳐도 될 듯? 아 이건 이겨야지. 얘 스탯만 해도 지금 센데. 어? 오 나빼드.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갖고 쓴 게 뭔지 봐야 돼. 여기까지 좋긴 한데 내가 여기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 놈이거나 아니면 뭐 청직이거나 이런 정령을 이득 보는 걸 찾아야 되는데 레벨업을 하고 내고 싶기도 하거든. 아니면 요걸 페어 한번 덮는 것도 좋아. 지금 약하니까 레벨업 하고 냈다가 뚜까 맞을 수 있어. 그 하수인을 고용하면 방금 하수인을 야 말라말리야. 일단 이런 거 사.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.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. 아이고 관련하여 뇌절한 투수입니다. 왜 뭐라 그랬는데? 사과 돈일 줄 몰랐네요. 미안합니다. 아 잠깐만 이거 왜 뭐라 그랬는데? 기억이 안 나. 아 어쨌든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3만 원 고맙습니다. 마음껏 뇌절해. 뭔지 모르겠지만 마음껏 뇌절해. 너무 좋아. 아 이거 잠깐만 근데 이거 못 나오잖아. 아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. 아, 나이스. 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긴 거 같은데? 가르겟겟. 자 이제 랩업하고 이거 돌리면 되겠다. 잘하셨어요. 계속 압박하시죠. 랩업을 하고 요걸 내자. 좋죠? 가를 내고 폭풍을 내고 이런 거 팔아버려. 천보 리필이니까 이걸 팔아버려. 물 말고 사이다로 주셈. 요것도 사고 싶은데. 버프를 여기다 주자. 파지직. 근데 이러면 자리가 없어. 요렇게 해서 얘가 때리고 얘가 버틸 때 딱 이렇게 얘가 또 쳐서 죽여주겠지. 와 77 버프 100%. 그렇지. 이러면 자리 나죠. 자 이거 야 이거 죽여줘야 돼. 이거 죽여줘야 돼. 죽여주겠지 뭐. 1 남았으니까. 그렇지. 나이스. 아하 이게 뭐야. 아니 이렇게 잘 준다고? 나 이렇게 잘 준 적 없는데. 희망체랑 폭풍을 준다고? 버그인가? 지금 이제부터 이제 10턴인데 잘하셨어요. 계속 압박하시죠. 불안 없나 불안? 불안 좀 마실래?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.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. 우리 차유. 숨 먼저 하라고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잠깐만 숨 먼저 할걸. 불안 찾아. 응 안 나와. 그러면 숨을 먼저 내. 하지만 천 보면 오히려 좋아.
계속 가시죠. 이번 턴에 12-12 버프? 띠용? 야 정신 차려 우리 그 이거 죽어야 돼. 자 갖고 와봐. 뭐 갖고 올 거야? 라그? 아이 뭐야?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이번 판은? 아니 신경이 나 원래 이렇게 잘 안 줬는데? 더미? 야 여기서 더미도 맞나?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. 뭘 팔까요? 이걸 파는 게 나아 보이지? 그렇지. 좋아. 아, 뭐야 이게 황카 왜? 아, 이거 내야 되는데.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아. 와, 정령. 자,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건 하나 사자.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.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. 게임 운으로 하는 거 봐요. 진짜 아니 어떻게 시편의 가르가 100까지 커. 진짜 개사기 치는 것 좀 봐요. 이게 정령이니까 나는 이제 스탯도 중요한데 여기에다 독성 발라 사왔을 게 더 나아 보이긴 하거든 사실. 요거 팔고 청지기 버프도 좋지만 나 이거 이제 팔게요. 이제는 스탯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. 왜냐면 정령이라 물론 당연히 스탯 올리는 게 좋지만 이거 잠그자. 와 노미에다가 스탯. 그러니까 나는 노미가 없어서 스탯으로 이기기가 힘들거든. 자 이게 신령? 그렇지. 이러면 이길 수 있어. 이러면 아 근데 잠깐만 얘가 이거 쳐주면 진짜 이길 수 있어. 가르 하나 더. 내가 그렇지. 어 이거 진짜 이기나? 아하 요거랑 요거 교환되면 얘가 남네. 그러면 오케이 질건 져. 나는 이제 독성 똘똘해. 스탯은 내가 노미를 못 뽑았기 때문에 노미 뽑은 애들한테 못 이기거든. 그럼 나는 독성으로 커버해. 괜찮아요. 누구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. 요거 버리자. 난 진정한 시간의 끝을 목격했다. 이것도 이제 팔아도 될 듯. 립은 좋아. 멀록 정령 이거 용까지 있고 낼만해. 그렇지. 그럼 독성 3개 요것도 팔고 요거는 근데 독성 하나 있고 립은 넣으면 되고. 자 침착해 종수야. 얘도 황카 아니면 의미 없어 이거. 맥스나 황카? 할 것도 없는데 맞춰. 좋은 전략이군요.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. 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.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. 이건 훌렉스. 아 쟤는 황금 저거네. 아 천벌을 벗겼네. 아, 난 첫 볼 못 벗겼네. 아,
이걸 왜 가루를 쳐야 되는데? 졌네? 죽었네? 근데 이거는 맥스나 황카 맞추고 안 맞추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싸움 자체를 못한 거고 상대가 황금 천번전을 맞춘 거여서. 야, 이걸로 3등 하는 건 조금 아쉽긴 하다, 그죠? 아, 이걸로 3등 하는 건 아깝긴 하다. 얘가 총합체 두 개를 맞췄고, 나도 맞췄지만, 얘가 결승전 준비를 좀 빨리 했네. 체력이 많아가지고. 초반에 너무 많이 맞았어. 내가 초반에 너무 많이 맞아서 그래.